진짜 우리 박보영 씨와 이정은 씨는 오나의 계신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셨고 연우진 씨와 장동윤 씨 같은 경우는 또 서치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. 서로 두 번째 촬영을 하면서 느낌은 어떠셨나요? 보영 씨 어떠셨어요? 그냥 정말 든든했습니다. 그리고 눈만 봐도 너무 몰입이 잘 돼가지고 전 너무너무 언니랑 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어요. 근데 너무 그대로 서로 그대로다 서로 얘기하기는 그때 근데. 좋았으면 이번엔 더 좋잖아요 원래 그렇죠? 아, 너무 좋아요. 네. 이정은 씨는 어떠셨어요? 아니 그때하고 모습이 보영 씨는 진짜 똑같거든요 거의. 근데 저만 주름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근데 뭐라 그럴까 그때는 좀 이렇게 애기 같았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성장한 어떤 정말 큰 배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또 아 이런 사람이 주인공을 하는구나 굉장히 든든했습니다. 네. 너무 훈훈합니다. 두 분 이렇게 훈훈한 느낌 그대로 살려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게요. 오랜만에 만난 두 분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뭐한테요? 자, 그 상태로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그 상태로 왼쪽도 봐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연우진 씨랑 장동윤 씨가 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데 정면 네. 아 좋습니다. 아 너무 지금 훈훈한 사진 아 아름답습니다 정말. 자 그렇다면 서치를 통해서 만나셨고 이번에 또 두 번째 만남인데 저는 그 뭐랄까 오히려 처음 만나는 것보다 두 번째 만날 때가 사실 더 부담돼요. 이제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동윤 씨를 만날 때 오히려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에 대한 제 스스로의 어떤 모습도 나름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저보다는 좀 어리지만 더 큰 마음으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저보다 더 큰 에너지로 좀 저를 잘 포용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그 전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강한 서사가 있고 정서적 유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데 주시는 데가 아니라 주는데 네, 참 고마웠고 정말 오래오래 또 새 작품, 내 작품도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늙어갈 수 있는 동료로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뭔가 끈끈한 감정이 느껴지는 동윤 씨는 어떠셨어요? 저 서치 할 때 아버지셨거든요. 그래서 예, 그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번엔 대학교, 아버지셨어요. 아버지셔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이 내적 친밀감이 돈독한 상태에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좋고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제 고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. 그래도 한번 호흡을 맞춰봤고 우진 선배님이 저랑 이제 어떤 케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안 상태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작품에서도 정말 너무 선배님처럼 정말 형처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. 너무 좋네요. 자 부자지간에서 이번에는 대학 선후배가 된 두 분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? 네. 자 과연 어떤 포즈가 나올지 두 분 이겨 좋아요. 뭐든지 잡고 오른쪽 정면 왼쪽도 가야 돼. 왼쪽 탁 치고 왼쪽 네 좋습니다. 포옹으로 마무리되는 이 훈훈한 현장입니다. 자 오늘 이 제작 발표회에서